체크!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구로훈입니다. 오늘은 런 와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한 바퀴 뛰고 내려와서 두 개의 박스를 이용해서 점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두 개로 쌓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로 놓고 하나는 20인치, 하나는 24인치 이렇게 놓고 점프하고 내려와서 바로 또 점프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와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덤벨을 가지고 스윙을 할 겁니다. 한 팔 한 팔씩 번갈아 가면서 스윙을 할 건데 어깨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하는 느낌으로 오늘 스윙은 머리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어깨선까지 올라오는 러시안 스타일로 스윙을 할 겁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허리는 항상 편 상태에서 코어 힘, 다리 힘, 허벅지 힘, 엉덩이 힘을 사용해서 이제 스윙을 하면 되겠습니다. 런 같은 경우에는 400m가 조금 안 되는 거의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출발해 볼게요. 출발! 운동을 마쳤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러닝 와드를 한 것 같아요. 그동안 러닝을 많이 못 해가지고 줄넘기를 하거나 로잉을 하거나 버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심박수를 많이 올렸는데 사실 러닝을 다른 동작들로 무조건 대체를 할 수는 없어요. 러닝은 러닝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러닝은 정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환경적으로 제약이 된다면 짧은 셔틀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예 하루는 잡아서 야외에서 러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헬스장에서 러닝을 한다든지, 러닝은 꼭 우리에게 생활하면서 필요한 그런 운동이고 그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계속 해야 되겠다 하다가 못하다가 드디어 날도 좋아졌고 해서 러닝을 했습니다. 날이 좋아졌는데 대구는 정말 덥습니다. 진짜 저는 러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날이 좋고 시원하니까 정말 좋은 날씨 속에서 시원한 바람을 마시면서 상쾌하게 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와, 공기가 엄청 뜨끈합니다. 뜨끈해. 그래서 저희 체육관이 지금 실내인데 실내가 오히려 훨씬 더 시원합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지하 1층이라서 정말 시원한데, 나가면 오히려 공기가 엄청 더워요. 여기는 대구입니다. 정말 더운데, 아무튼 오늘 그렇게 러닝을 하고 이제 박스 점프를 한 개만 하기에는 조금 뭔가 뭐랄까 한 개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리고 뭔가 다이나믹한 저희 플라이오 매트릭이라는 이제 트레이닝 방법이 있는데, 폭발적으로 순발력을 사용하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크로스핏에서는 흔한 그런 운동 방법이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특화를 시키고 싶어서 점핑을 두 번 연속해서 하는 두 개의 박스 점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박스 점프를 완전히 착지를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박스 점프 오버로 대체를 했고요. 조금 쉽게 20인치 먼저 뛰고 24인치 뛰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24인치 뛰고 20인치 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또 이걸 계속 할 수 있으면서도 또 힘든 그런 운동으로 했고요. 그리고 덤벨을 가지고 스윙 동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캐틀벨이 더 편하고 효과적으로 스윙 동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캐틀벨이 없을 때는 덤벨로도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덤벨 스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 스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덤벨을 가지고 한 손으로 스윙을 했는데, 20kg가 웜업 때는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러닝 뛰고 점핑하고 그 다음 덤벨을 잡는다? 덤벨 가볍습니다. 정말 러닝이랑 점핑이 힘들어요. 특히 러닝이 오랜만에 뛰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날씨가 좋을 때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조금 더 뛰어주면 심폐지구력이나 우리 하체 그리고 복근까지도 다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재밌게 운동을 했고요. 이번 주는 제가 운동 볼륨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회복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뭔가 운동을 더 하고 싶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나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컨디션 관리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동의 이제 볼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거는 나이 어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그리고 운동 길게, 그리고 건강하게 스마트하게, 그리고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게 본인의 기량을 올리는 거고 본인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욕심내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오늘 하루 지내봅시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